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키가 작아 더 매력적인 아이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너원의 하성훈인데요. 성훈이의 키는 167로 팀 내에서 가장 아담합니다. 무도에서 정확한 키가 공개되었는데요. 성훈이의 키를 재던 순간 시청률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성훈이의 경우 키는 작지만 비율이 좋고 피부가 무척 하얀 편이라 워너블에게 작고 소중한 성훈이라는 뜻의 작소생으로 불리는데요. 밝고 유쾌한 성격에 친화력이 좋아서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워너블의 사랑스런 하요정 성훈이 화이팅! 두 번째는 세븐틴의 우지인데요. 지윤이의 키는 164로 현존하는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가장 작은 편이라서 캐럿이 아닌 사람들은 지윤이의 매력이 귀엽고 깜찍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팬들을 입덕시키는 요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작사와 작곡을 혼자서 캐리하는 PD로서의 능력이 뛰어나고 하얀 피부에 예쁜 손을 가졌지만 데뷔 초반에는 무뚝뚝한 성격이었는데요. 지금은 애교도 많아지고 멤버들에게 밥도 잘 사는 편이라 세븐틴과 캐럿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캐럿들의 영원한 보보 우지 화이팅! 세 번째는 블락비의 테일인데요. 테일은 그룹 내에서 맏형이지만 키는 167로 가장 작은데요. 귀엽고 앙증맞은 매력이 넘쳐나서 막내로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팬들뿐만 아니라 멤버들에게도 귀여움을 받으며 사랑받는 테일이지만 의외로 어깨도 넓고 운동을 통해 단련된 몸이 돋보이는데요. 고음도 무리 없이 잘 소화하는 편입니다. BBC의 귀여운 테일우 테일 화이팅! 네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지민인데요. 지민이의 키는 173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민이의 주장에 의하면 정확히 173.6입니다. 팀 내에서 키가 가장 작지만 얼굴이 작고 춤 실력이 워낙 매력적이어서 무대에선 작은 키가 표시가 나지 않는데요. 정국이는 지민이 형 키 겁나 작고라며 놀리기도 했죠. 비율이 좋은데다 춤선이 너무 고와서 치명적인 입덕 요정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아욕대에서 들고 있는 활과 키가 비슷해서 아미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도 했죠. 아미들의 영원한 만개떡 지민이 화이팅! 다섯 번째는 아이콘의 진환인데요. 진환이는 맏형이지만 그룹 내에서 키가 가장 작은 멤버인데요. 정확한 키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이코닉은 진환이의 키가 165라고 추측 중입니다. 외모마저 귀여운 편이라 팬들에게 뽀랄 요정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팬 한 명이 사진에 있는 진환이의 키를 재본 결과 13cm가 나와서 그 후로 13cm 요정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춤선이 곱고 목소리가 좋은데다 리더십까지 뛰어나 키가 작다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편입니다. 아이코닉의 매력적인 뿌요 진환이 화이팅! 여섯 번째는 엑소의 시우민인데요. 민석이도 맏형이지만 키가 172로 그룹 내에서 가장 작은 멤버인데요.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얼굴까지 동안이라서 아이돌 업계의 대표 만내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단련된 근육질 몸에 매력적인 표정과 치명적인 아우라로 인해서 한번 입덕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데뷔 초에는 귀여운 볼살이 있었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며 지금은 누구보다 핸섬한데요. 엑소엘의 사랑스러운 슈냥이 민석이 화이팅! 일곱 번째는 하이라이트의 양요섭인데요. 요섭이는 키가 170으로 그룹 내에서 가장 작은 멤버입니다. 근데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얼굴까지 작아서 팀 내에서 요정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데뷔 10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팬들은 요섭이를 귀여워합니다. 소두 종결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얼굴이 작아서 키와는 상관없이 비율은 엄청난데요. 라이트의 귀여운 요섭 요섭이 화이팅! 지금까지 키가 작아 더 매력적인 아이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사쟁이 쪼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